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용어의 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54페이지에 보면은 54페이지 등록의 의의 및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록이란 오를 등자, 우리 등산할 때 등자하고 똑같습니다. 기록을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등록 대장에다가 장부에다가 이 사람 중개업 할 사람이다 이렇게 명단을 적어 놓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하면은 55페이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관청. 자, 먼저 등록 절차를 보고 다시 우리 기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을 하려면 맨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자격 취득하고 나면은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안 됩니다. 변호사라도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무소,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중개업 못합니다. 사무소 따로 얻어야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어디다 하냐면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자, 우리 기본서 55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1번 등록관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만약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용인시, 뭐, 처인구가 있으면 처인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용인시장이 등록관청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5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등록 신청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이 아니고 맨 위에 양가로 2번 바로 밑에,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제외 동그라미,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소속 시험에 세번 출제됐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예,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만뒀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만 안 두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는 것은 상도위에 어긋나지요? 그래서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못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고요.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나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61페이지에, 기본서 61페이지에 지금 요 그림이 나와 있네요. 61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지금 칠판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61페이지에 보면 되고요. 등록증. 언제 교부하냐면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도 법조문에는 보면 보정설정을 업무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 보면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보정설정해도 된다. X입니다.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개시 전이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서류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역, 실무교육 수료증 4본, 단, 가로 안에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전자적으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 따로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언,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여권용 사진. 반명한 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권 확보, 사용권 네모하십시오. 사용권.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건물주만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건물주 아니면 중개 못하겠죠. 그래서 사용권이면 남의 건물 빌려서 개업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다음 강목의 서류,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번에 법제 10조 1항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냐면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직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제출에 상법 614조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만 필요한 서류죠. 그 서류가 시험에 잘 물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암기해야 될 자료는 따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정무 카페에다가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본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 친 부분, 별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특히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자격 확인 요청 밑줄 치세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진위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시 도지사에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요. 건축물 내장도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하기 때문에 건축물 내장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 내장은 제외한다 했는데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차릴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57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공짜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입니다. 57페이지 등록 기준. 별표하십시오. 등록 기준. 그 중에서 네 번째 줄에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치십시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등이 있는데요. 이런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밑줄 치시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없어도 된다.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 원칙적으로 개업하려면 자격증 따야 된다고 했죠. 자,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 개인의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이 두 개가 등록 기준이니까. 58페이지 기본서 58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줄 양가로 2번에 별표 법인이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 등록 기준인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없어도 된다. 자, 거기에 첫 번째 보면은 법인의 등록 기준 중에서 첫 번째 58페이지, 기본서 58페이지 맨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인데 기출문제에 반드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 명에서 다 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회사죠, 회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제 14조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 뭐뭐만 뿐 하나의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90% 정도는 X죠. 근데 이거는 O입니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법 14조에 보면 6개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 같은 거,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도배, 이사업, 최소계 같은 거는 해도 됩니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자, 우리 58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포함한 하면 X입니다. 이 제외한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 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계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국민에게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3분의 1로 바꿨습니다. 옛날에 2분의 1이었는데요. 옛날 거 필요 없고 지금 3분의 1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나 X로 출제됐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포함 X로 출제됐습니다. 제외입니다. 3분의 1 대신에 2분의 1 X로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별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 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임원 전원 및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3분의 1 이상만 실무 교육 받으면 된다. X입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위법 건축물도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위법 건축물 안 된다는 게 우리 법조문에는 없지만, 위법 건축물인 경우, 즉,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인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면적 제한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자, 59페이지.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 60페이지에 있는데요. 동그라미 기억. 지역농업협동조합. 동그라미 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동그라미 디귿. 지역산림조합. 동그라미 리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0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재량. 자, 동그라미 1, 2, 3, 4 요 네 가지 말고는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6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한 경우. 다음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을 안 해줘도 되겠죠. 2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 신청한 경우. 3번 61페이지 맨 위에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옛날에는 주변에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다고 투기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허가 안 내주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등록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 네 가지 빼고는 그 기본서 61페이지 등록의 통지 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62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등록을 한 자가 보정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밑줄 치시고요. 7일 이내 교부 X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자, 62페이지 양가로 4번에, 3번에 보면 등록사항 등의 통보인데요.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 동그라미 하시고요. 협회에 통보하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X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여섯 가지죠. 62페이지 맨 밑에. 등록증을 교부한 때 통보합니다. 동그라미 1번 뒤에다가 재교부 X.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6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 안 하려면은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 소멸, 개업공개사 사망, 2번 법인 해산, 3번 등록 취소, 4번 폐업 신고 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65페이지 맨 위에 7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이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뭐가 있느냐 하면 태생증 무등록, 처음부터 무등록이 있고요. 후발증 무등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후발증 무등록이 되겠죠. 무등록. 우리 기본서 65페이지. 65페이지 메인 위에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유형을 보면 양가로 1번에 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게 이게 태생증 무등록이죠. 태생증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아예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처음에는 개업공개사이었으나 사망, 개인이 사망하고 나거나 법인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 자격증 가지고 자녀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폐업신고. 폐업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동그라미 4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양가로 입원해 보니까 이게 후발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인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63페이지 6번에 이중등록 금지 등입니다. 양가로 1번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이중등록이라는 건 등록을 두 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무조건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심사를 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중등록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실수로 해줬다든지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중등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중소속은 양다리 걸치는 것, 두 군데 취직하는 것, 동시에 두 군데 사무소에 소속되는 경우 이중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등록은 이게 맞고요. 근데 이중소속의 경우에는 물론 절대적 취소인데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또다시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이중소속을 하면 두 군데 사무소에 동시에 사용, 고용돼가지고 양다리 걸치면 상도위에 어긋나니까 개업공개사라면 절대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64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모두 양도 대여하면 안 되고요.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양도 대여한 자는 절대적 취소인데 양수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맞는데 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즉 자격증 등록증이 없어서 빌렸다면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격증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다.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 절대적 등록 취소, 자격증을 빌려줬다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66페이지에 보면 아까 무등록 중개업자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이런 처벌을 받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를 해도 거래계약,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68페이지 서식을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68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은
등록인장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두 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이 등록증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자, 이번 시간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격증 취득해서부터 등록할 때까지, 등록해서 업무 개시할 때까지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70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